한국 경제는 이렇게 불황이고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리고 미술 시장은 그에 따라 얼어붙을 것만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왜 해외 시장은 이렇게 호황일까요? 왜 이렇게 그림이 비싸게 잘 팔릴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필립스 뉴욕 경매에서 558억 원 대략 55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된 사이 톰블리의 작품입니다. 이거 뭐지? 낙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게 50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이 됐다니 그림이 다시 보이죠? 사이 톰블리는 이미 교과서에 등장할 정도로 미술대학 가면 무조건 사이 톰블리를 공부합니다. 그럴 정도로 미술사에는 이미 한 획을 그은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텔레그램에 채팅방을 열었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멤버님께서 이 신문기사를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의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궁금한 거 서로 의견을 묻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의견 나누고 이야기 나누시길 바랄게요. 제가 채팅창에 그리고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작품은 사이 톰블리의 바커스라는 타이틀이 붙여진 작품인데요. 제가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크리스티나 필립스나 소더비 같은 메이저 옥션에서 어떤 작품이 최고가에 낙찰이 된다든지 할 때 가고시안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알고 미리 전시를 구성을 하는 건지 전 참 신기해요. 지금 가고시안 아트샵에 가면 메인에다가 이 사인 톰블리의 책이랑 상품들, 아트 상품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어요. 가고시안의 아트샵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고시안이 아트샵 사업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아트샵만 따로 내 샵도 차렸고요. 거의 다른 모든 갤러리들이 사업을 그쪽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아트샵의 이런 진열, 세팅을 하려면 미리 계획을 해서 제품도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제 말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알았냐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될지를. 왜 항상 그럴까? 뭐가 낙찰되기만 하면은 언제 미리 알았다는 듯이, 준비했다는 듯이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죠. 정보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그 경매에 참여를 본인들도 했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겠죠. 지난번에 제가 앤디 워홀 2,500억 원에 낙찰된 앤디 워홀 작품도 그 작품을 레리 가고시안이 20년 전에 사가지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낙찰이 되자마자 다시 내놨죠. 그 옥션에다가 팔리자마자 낙찰을 받자마자 다시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웃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낙찰률입니다. 사이 톰블리가 얼마에 팔렸냐 이거보다 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98%의 낙찰률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유찰이 많이 없이 98% 이상의 낙찰률을 보이는 경매는 드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필립스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에요. 거의 많은 작품들이 낙찰이 되었고 유찰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하지만 국내의 상황은 다릅니다. 올해 미술시장을 6월 기점으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락 국면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62%가 감소를 했대요. 낙찰률이. 하지만 이우한, 박서보, 김환기, 백남준 이런 작가들, 블루칩 작가들의 경우는 또 다르죠. 전체 시장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블루칩 작가들의 시장 상황은 계속 좋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는 좀 달랐어요. 오히려 거장들의 작품은 잘 팔리지 않고 젊은 세대들, MZ세대들이 살 수 있었던 1억 원 이하의 비교적 저렴한 작품들이 아주 잘 나갔죠.
아트페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였죠. 그림이 막 너무 잘 팔려. 막 너무 잘 팔린데 그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 다 샀대요. 어떤 작품을? 1억 원 이하에 좀 비교죠. 사기 쉬운 작품들을 많이 팔았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경제가 얼어붙으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가.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그 프리폴트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기준을 좀 정했어요. 그 돈을 그 기준을 10억 원으로 딱 정할게요. 10억 원 이하의 마켓, 10억 원 이상의 마켓. 10억 원 이상이 된 건 이미 돈이 된 거고 10억 원 이하의 마켓은 돈이 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10억 원 이상의 마켓은 비교적 안전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에 타격을 덜 받고 오히려 불황이 오면 올수록 미술적으로 돈이 더 많이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프리폴트를 많이 짓고 있고 인천공항에도 2026년이 되면 미술 창고가 들어옵니다. 거기는 면세구역이 될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죠. 그러면 한국에도 프리폴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 말은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수요자입니까? 작품을 가지고 있는 곳. 뭐 딜러가 될 수도 있고 갤러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고객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아트페어 계속 많이 할 건데 작품을 해외에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트페어에서 다 팔리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시 가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죠. 프리폴트에다가 미술 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소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 적어도 가격이 10억 이상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벌려고 하는 거는 다른 걸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다른 걸로 많이 벌어서 헤지를 하는 겁니다. 하방 헤지예요. 그냥 안전하게 잃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돈을 묻어두는 겁니다. 아트 컬렉팅이 정말 재밌잖아요. 내가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도 있고 예술품을 또 소장한다는 기쁨도 누릴 수 있고 게다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자, 한국 작가의 블루칩 작가 제일 비싼 작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김한기 작가의 홍콩 경매에서 낙찰된 60몇억에 낙찰된 작품이 있었죠? 그 작품이 거의 제일 비싼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신 사이톤블리의 작품 얼마죠? 550억. 예, 거기다가 뭐 앤디 워홀이나 다른 작고한 작가들은 뭐 2천억, 3천억. 뭐 액수가 일단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시장에 영향을 받는 작품, 영향을 받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지금까지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앞쪽의 영상들을 다 찾아 들어가서 하나씩 보세요. 그리고 한국 작가님들 서포트하고 컬렉팅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도 주로 한국 작가님들을 많이 선호하는데요. 한국 작가님들의 작품을 컬렉팅 하실 때에도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자기만의 작품성이 있고 자신의 이야기가 있고 이런 건 너무 기본이고 활동이 세계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어야 됩니다. 해외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갤러리가 해외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갤러리와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해외 아트페어라도 많이 출품하는 작가여야 되는데 아트페어 한두 번 출품한 걸 가지고 해외 활동이라고 할 순 없어요. 뭐 한편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난 한국 작가가 좋고 한국도 이제 프리즈 아트페어도 들어오고 한국 시장도 괜찮지 않냐 뭐 우리도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아니에요. 웃기지 마세요. 숫자와 데이터로 객관성을 가지시길 바래요. 김한기 작가님이 시장에서는 거의 뭐 제일 비싼 작가로 불려지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가장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훌륭한 세계적인 역사의 길이 남을 작가님은 백남준 작가입니다. 백남준 작가님 작품은 여러분들이 사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한국에 백남준 미술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꼭 백남준 미술관 가셔서 백남준 작가님의 작품
좀 집중해서 감상하시길 바랄게요. 기획 전시도 계속 열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정말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쉽게 가실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정말 세계적인 작가고 훌륭한 작가님이세요. 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불황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가 빈약한데 일단 첫 번째로 돈이 빈약해. 자본의 사이즈가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교적 작품 가격이 좀 낮은 분의 작품을 컬렉팅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부분은 이 작가님이 얼마나 해외 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상황에 앞서서 가장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 신문 기사에 한국 미술사 감정 협회가 어떤 연구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연구에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연구센터는 적어도 시장이 만들어낸 가격에 속지 말라고 조언을 한다 하면서 예술적, 미술사적, 제도적으로 검증이 된 가격이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이제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작품성, 시대성, 대표성을 갖춘 작품이 좋은 작품이고 이런 작품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자, 시장 상황에 너무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작품들, 컬렉팅한 작품들 잘 살펴보시고 또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좋은 상황이 오기를 기다려봅시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뵐게요. 전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업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마이애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